벤츠에서는 6년 만에 나온 서스펜션이 네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를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될까요? 된다. 와, 올라가잖아. 큼직하고 오른쪽, 왼쪽. 스무스하게. 둘, 셋.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어른들의 레고죠. 레고 테크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테크닉 중에서도 2021년 8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되겠습니다. 42129 사륜구동 메르세데스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 되겠습니다. 이름 겁나 길어. 이름만 긴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트럭의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이 친구는 레고 코리아에서 제품 리뷰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레고 테크닉 컨트롤 플러스 앱으로 이렇게 조종이 가능했던 그 최초의 제품, 두 번째 제품을 리뷰를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오프로드 엑스트림이랑 리펠 R9800 엑스케베이터 포크레인처럼 생긴 거. 그 두 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갖고 놀면서도 재밌어서 눈여겨보던 제품인데 이게 여섯 번째로, 컨트롤 플러스 앱으로는 여섯 번째로 발매가 됐네요. 그 사이에 랠리카 있었고 볼보 덤프트럭 있었고 RC 버기카까지 있었습니다. 볼보 덤프트럭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입은 해놓고 아직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건 약간 RC 버기나 랠리카나 약간 그런 잔잔 잔바리들은 네, 안 샀고요. 큰 제품 위주로 보여드리는 점 이해 부탁을 드리고요. 제품 피스는 2110피스, 가격대는 42만원에서 100원 빠진 419,900원 되겠습니다. 벤츠랑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벤츠 트럭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테크닉에서 이 벤츠 트럭이 최초는 아닙니다. 2015년에 벤츠 아록스라고 컨트롤 플러스 앱으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 아날로그 우리 배터리 박스로 움직이는 벤츠가 있어요, 아록스. 제가 박스는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5, 6년 전 제품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벤츠에서는 6년 만에 나온 이제 신제품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에도 8110 유니모기라고 요거보다는 조금 클래식한 또 벤츠 트럭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테크닉 레고의 콜라보는 세 번째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보기에도 오프로더에서 지금 달리는 굉장히 힘이 센 트럭 느낌이 있죠. 40톤까지 수 있다. 38도의 옆으로 경사, 60도에서 80% 뭐 이런 것들을 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제품들과 가장 차이점이라고 하면 디퍼런셜 락 기능이 최초로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토크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효율적으로 자동차 4바퀴를 좀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거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립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앱으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측면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터랑 허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요정 이 정도 크기 대비는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아요. 라지 모터가 3개, 미디움 모터가 하나, 블루투스 컨트롤 스마트 허브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테크닉 제품은 배터리 박스 플러스 라지 모터가 하나 들었어요. 거의 4배 가까이 모터가 향상이 됐다, 성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좀 있고, 또 이거 바로 전에 나왔던 볼보 덤프트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도 모터가 3개예요. 거기보다도 하나가 더 플러스 돼서 힘이 굉장히 좋은 녀석 같습니다. 사실 이 테크닉 컨트롤 플러스 앱으로 컨트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조립을 해서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제트로스 트라이얼 트럭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여섯 섹션으로 되어 있었고 천천히 조립을 해서 그런지 조립 시간은 한 7시간 반나절 넘게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품 대비 안에 있는 이런 기어박스들이 디퍼런셜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었어요. 조립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사실 조립을 했다. 조립을 해놓고 보니까 아, 여기가 디퍼런셜 기어가 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레고 테크닉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확인하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조립합니다. 완성시킨 상태에서 이제 건전지를 넣기 때문에 혹시나 진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조립한, 즉 과거의 제 자신을 한번 믿어보면서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깃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과 흰색, 흰색의 깃발 4개. DP용으로도 괜찮지만 움직일 때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깃발들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색감 자체가 이 회색과 녹색이 굉장히 예쁩니다. 스티커 작업이 조금 많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뒤에도 이렇게
탑판에 생겨 있고요. 스마트 허브가 밖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테크닉 제품들 웬만해서는 다 호불호 없이 외관이 예쁜데 역시나 언제 타보나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답게 예쁩니다. 앞에 벤치마크 당연히 딱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소화기까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올라타는 계단, 사이드 미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와이퍼도 세 개가 들어가 있고 문 열리는 건 뭐 당연히 기본이죠. 대형 트럭답게 의자도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움직여지지는 않는데 기어 표시는 되어 있다라는 거. 핸더 자체는 테크닉 부품들 이렇게 쓰면서 비교적 가볍게 되어 있고요. 이 핸더 끝부분은 이 친구가 들려서 안쪽 엔진 부분이 열리거든요. 열릴 때 같이 열리고 닫히고 되네요. 팬 자체가 움직일 때는 같이 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돌기에는 되어 있어요. 오프로드 트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네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들어가고요. 뒤쪽은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돼서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어가 들어가 있는 이 박스 자체도 여기 락을 해제해주면 열립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귀퉁이를 빼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허니 안쪽이 보이고 미디엄 모터가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 라지 모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호브도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락 장치를 두 개를 열어주면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은 네 개의 단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졸업하고 처음에 안 됐잖아 라고 보니까 이걸 내가 뒤집어서 해놓은 거예요. 뒤집어서 이 불 들어오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어디가 위아래인지 정신 똑땡이 챙기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사훈아 대충 할 거냐? 지금 바로 앱을 적용을 시켜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요. 제가 리뷰했던 것들. 네, 요거까지는 리뷰를 했고 요 3번, 4번, 5번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6번입니다. 요 6번을 이제 동기화를 시키면요. 요 친구가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잡죠,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잡아놓은 상태고요. 파란색 선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은 경사를 확인을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6도, 30도, 아 35도, 좌우 경사도, 16도, 18도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가 지금 움직일 때 몇 도에서 얘가 운행을 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좌우, 좌우, 좌우 방향 조정이 되고 앞으로 뒤로 조정은 쉽게 됩니다. 속도도 좀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었던 오프로드 엑스트림 빨리 달리는 그 자동차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엑스케베이터랑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하거나 조금 빠른 것 같고 이게 이제 힘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요거 저기 위쪽에 보이는 요 버튼 자체가 디퍼레셜 기어입니다. 요거 자체를 이제 눌러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퍼레셜 기어를 뺐다가 잠궈주고 요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본 상태에서 요거를 속도를 내잖아요. 지금 뒷바퀴 위주로 많이 굴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디퍼런셜 기어를 적용시켜주면 네 바퀴가 동시에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동 기어 잠금 장치를 적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토크가 세지고 효율적으로 높은 곳이나 지형지물을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이제 물티슈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밟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디퍼런셜 락 기능을 안 쓰고 했을 때는 좀 이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키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켜놓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훨씬 더 잘 타고 넘어가는 것이 네,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디퍼런셜 기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트라이얼 트럭 경사면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사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 경사각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꽤나 높은 경사각입니다. 디퍼런셜 락 걸어주고요. 유리여서 살짝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와, 거뜬합니다. 가뿐하게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건 어떨까요? 안정적으로 잘 내려갑니다. 와, 이거 진짜 심통하네. 우와. 락을 한번 해제해보겠습니다. 디퍼런셜 락 해제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래도 올라가는데? 이거도 되는데? 와, 그럼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가?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유리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미끄러운 바닥인데 가뿐하게 올라가 줍니다. 이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와, 지금 유리 때문에 좀 미끄러워. 그냥 내리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힘이 진짜 좋습니다. 역시 이 모터 4개가 끌어주는 이 힘은 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더 해봐야 되겠는데? 더 올려볼까요? 아 이건 안 돼. 아, 거의 섰어. 아 이건 안 돼.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될까요? 디퍼런셜 락 걸어주고 우와! 안 되잖아, 안 돼! 아, 미끄러워서 그래. 이게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그렇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유리보다는 조금 안 미끄러운 배경지인데, 이것도 미끄러울라나? 올라가 볼게요. 된다. 와, 올라가잖아. 미쳤네. 와, 여러분! 엄청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와! 아주 신통방통한 녀석입니다. 오. 지금 제가 유리나 조금은 미끌미끌한 데다가 올려서 그랬지만 힘이 없어서 바퀴가 안 돌진 않았잖아요. 바퀴가 계속 힘있게 돌았는데 미끄러워서 지금 제자리 걸음이긴 했으니까 바닥면이 좀 거친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은 경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도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걸 이제 기록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 나는 이 정도까지 깼다! 라는 것을 인증샷까지 남겨주는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사를 위로 오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사를 이제 지나가는 것들도 미션으로 깨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똑똑한 녀석 오늘 42129 벤츠 트럭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꾸 이 친구들을 모으고 싶은 욕심은 사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시해놨을 때 또 예쁜 느낌 때문에라도 자꾸 갖고 싶은 조금 욕심은 있습니다. 신상 제품에 대한 또 호기심은 뭐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리만족 시켜드렸으니까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고 기록에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수건까지 한번 깔아봤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좀 올려놓으면 올라가 볼까요? 와 살짝 방향 틀어서 우와 다시 한번 더 힘내세요. 아 전체적인 무게가 조금 가벼워서 못 올라간 느낌이에요. 오히려 무게를 좀 무겁게 하고 올라가면 또 될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파워를